풀박차 이제 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좌회전 신호 떨어졌습니다. 좌회전합니다. 좌회전해서 가는데요. 저쪽엔 신호 대기 중인 차들이 있고요. 오! 자전거. 자전거는 도대체 어디 가려고? 다시 한번 자전거 여기 올 수 있나요? 자전거가 여기서요. 우회전하려면 이쪽으로 갔어야 되고요. 좌회전하려면 저쪽으로 갔어야 되고요. 근데 자전거 방향이 어디죠? 자전거가 아, 이쪽으로 오네요. 이쪽으로. 이쪽은 우회전하는 차들이 가야 될 때예요. 자전거 저렇게 갈 수 있나요? 자전거 가고자 하는 방향 이렇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여기는 우회전해 가는 차들 역주행하려고 한 거예요. 역주행.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자동차가 60, 자전거가 40이랍니다. 약자 보호의 원칙일까요? 그거 없다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자전거가 예 어떻습니까? 자전거 나올 수 나 갈 수 없는 곳으로 왔어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과실비율 어떻습니까? 불박차 60% 맞다. 약자 보호해야지. 아니다. 자전거 60%다. 아니다. 자전거 80%다. 아니다. 자전거 100%다. 투표 시작. 불박차 60% 맞다는 의견도 4% 있습니다. 자전거 80%가 16% 있습니다. 자전거 100%가 80% 있습니다. 마음은 자전거 100%이고 싶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역주행하려고 했잖아요. 갈 수 없는 곳으로 왔잖아요. 근데 100대 0에게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전거 장만 7, 80 정도 보고 싶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자전거 저기 오는 거 미리 안 보이죠? 내 눈에 안 보이죠? 블랙박스에는 자전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려고 그랬지만 자전거 가는 거 보이잖아요? 그런데 블박스 운전자는 자전거 안 보이죠? 여기서 이제 요 차에 가려지잖아요. 그럼 자전거 안 보여요. 그냥 계속 갈 줄 알았죠. 근데 여기서 자전거가 이렇게 나옵니다. 100대 0 아닌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요겁니다. 직진할 수도 있고 좌회전할 수도 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예요. 내가 좌회전할 수 있으면 여기서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나온 자전거가 이렇게는 안 되지만 자전거가 이렇게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직진하는데 안 보이는 자전거 툭 튀어나왔다. 나도 여기서 혹시 모르니까 중앙선 끊어진 곳 여기 끊어져 있잖아요. 여기서 뭐가 나올 가능성을 대비해서 혹시에 대비해서 속도를 살 줄이면서 가볍게 빵 섰다가 지나가든가 시약고 될 때까지 아니면 가볍게 빵 그러지 않은 점 불박차한테 한 20% 많으면 30% 볼 것 같아요. 자전거 천천히 이쪽으로 나와서도 자전거 바퀴가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틀었어도 부딪힐 수 있잖아요. 자전거 속도 느리니까요. 그래서 그에 대비하지 못한 점. 아, 근데 억울하죠. 자동차가 나올 줄 알았지, 자전거 나올 거. 근데 저렇게 좁은 공간에서 자전거나 오토바이 나올 수도 있어요. 따라서 중앙선이 끊긴 곳, 정선이 있는 곳에서는 공간이 없다 하더라도 거길로 자전거나 오토바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나오는 차가 슬금슬금 천천히 이렇게 나와야죠. 확인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억울하게 불박차에게 20%, 많으면 30%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왜 불박차가 60%로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자전거의 잘못이 훨씬 더 커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도 차입니다. 자전차입니다.